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또 수급이 몰리고 테마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자, 오늘 레몬이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지금 2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톱텍 호재로 계열사인 레몬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도 역시 오늘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상승을 하면서 P2E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BHI는 이 네옴시티 테마가 무너지면서 오늘 7%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체크해볼까요? 네, 레몬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가 있었죠. 네. 톱텍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톱텍이 14조 원 이상의 이제 SK온 포드 이제 미국 배터리 합작사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는데 뭐 이제 레몬도 계열사 이제 관계사이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매력도가 부각이 되면서 좀 동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레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정도였었죠. 이제 전고체 또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사실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일단은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엔 이 해당 이슈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가가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눌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좀 같이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나노 소재와 배터리 이제 전고체 쪽으로 특히나 집중을 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해당 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성장성 부분에서는 미래에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 가시화가 되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점점 턴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쪽이나 사실 이쪽 성장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많이 단기간에 생길 수가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다만 이제 해당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계속적인 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중단기적인 모멘텀도 챙겨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거래량 동반한 첫 상승입니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첫 상승이고 이제 관계사인 톱텍이 일단 상한가에서 상장량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장중에 좀 많이 눌려서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매수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100원부터 4,280으로 좀 잡았는데 왜냐면 이게 지금 단기 급등 나오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눌리면서 거래량 좀 동반하면서 좀 차익들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거래량 동반해서 눌림 현상이 나올 수 있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4,400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급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4,1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3,69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4,400까지 매수하시고 요 이제 그 장중에 좀 급락이 나왔었던 요 하락 부분을 좀 기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차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 좀 잡았는데 네. 일단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 톱텍이 그 다음 날에 이제 상승이 나오면 뭐 상이 지금 거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해당 부분을 돌파하기 시작을 한다면 요 박스권 상단까지 2차 목표가 6,200원까지도 열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박스권 매매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레몬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대원제약이 오늘 5% 넘게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퓨얼셀은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4%대 상승세, SKI 테크놀로지도 5%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차곡차곡 5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주목해볼까요? 네, 대원제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바이오 잘 얘기 안 하는데 실적이 네. 정말 엄청 좋아지고 좋아요? 네, 실적이 그런가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관에 지금 연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수급의 주체가 이제 투신이 좀 있다 보니까 단기성 물량이 있을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연기금도 같이 들어오고 있어서 단기와 중단기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나 최근에 기타 법인이 굉장히 좀 많이 담았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인도 상당히 유의미한 이 수급 주체이기 때문에 좀 이 사실 이탈이 그렇게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적을 좀 보시면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승력을 보시면 엄청납니다. 뭐 누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12배 영업이익 상승했고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40% 이상 엄청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4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이제 반기니까 이제 상반기 부분인데 네. 지금 성수기가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간이 해당 부분인데 이미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기대감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콜대원이 뭐 대표적인 상품인데 뭐 최근에 이제 리뉴얼을 좀 진행을 하면서 신규 품종들도 나오고 있고 기존에도 뭐 광고도 최근에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추워졌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3도 4도까지 좀 빠졌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기 쪽에 대한 지금 이 환자 수가 또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주가의 절대적인 위치를 보시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 들이 좀 나왔는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큰 개선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뚫어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전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그렇네요.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거래량만 뒷받침이 되어주면은 충분히 상승력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충분히 뭐 매수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6,200원부터 16,800원까지 뭐 현재 가격대에서 한 2% 정도 조정 나오면 매수 분할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실적으로 보면 현재 가격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증시의 워낙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최대한 매수 밴드를 잡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슈퍼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해당 부분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기간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해당 부분 도달되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그 거래량에 따라서 좀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차적인 목표가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의 베이스가 좀 만들어진다면 네. 2만 원대, 2만 원부터 2만 2천 원 이 박스 사이도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2차 목표가 나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000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또 소외가 되면서 눌리면은 이 14,000 원대 후반에서 2차 매수 하셔가지고 물량 모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만 14,000 원 전저점보다도 2, 3% 더 세게 조정 나오는 부분만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는 성수기도 올해 실적 그리고 이런 그 감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발생될 네. 가능성이 높아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주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적 성장이 눈에 띄는 종목 대원제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게임주들이 오늘 역시 강합니다. 메타버스 P2E 시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5%대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 테마가 오늘 2.7%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조선은 오늘도 떨어집니다.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테마를 볼 텐데요. 어떤 테마,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네오이즈? 네,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사실 게임주 중에서 좀 가장 큰 기대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쵸. 게임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은 사실 아마 이 해당 종목군이 좀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스타라든지 이런 이제 게임의 연중 가장 큰 행사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항상 그때 이제 게임주들을 움직이게 하는 주요 모멘텀이 신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신작이 굉장히 많은 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MMORPG 쪽으로 그 RPG 게임이죠. 성장시키고 이제 캐릭터를 육성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콘솔 쪽으로 많이 좀 다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퍼블리싱 하던 회사인데 자체 개발을 하면서 그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탄탄해지고 있어서 수익성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데 인디게임 쪽으로 특히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뭐 신작은 정말 쏟아낼 수 있을 정도로 뭐 아이템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 또 네오이즈와 NHN은 또 대표적인 고포류 게임의 이제 또 강자들이죠. 웹보드 규제 완화 이슈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연말 연초에 고포류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그때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신작에 대한 부분에다가 본업에 대한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고양이 스프 외에 뭐 이제 기타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작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좀 튼튼하다. 그리고 피해 거짓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증시가 정말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계 박스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게임에 대한 이런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좀 모아가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뭐 기관이나 외국인 계속적으로 좀 한 달 최근 한 달 보셔도 연속적인 수급이 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00원부터 33,500원까지 박스권 하단 라인 오면은 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8,000원입니다. 전 이 피해 거짓 나오면 충분히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기적인 목표가로 48,000원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상승력이 처음에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월등히 클 때 그 이슈가 부각이 되지 못하면 좀 많이 눌렸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해당 가격대가 손절이 되면은 빠르게 이 정리하셨다가 다시 아랫부분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게임즈 중에 네오이즈까지 저희가 새끼 종목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레몬과 대원제약, 마지막 네오이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잘 한번 추적하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